이번 시간 훈련 목표입니다. 기능대회 과제 10T 압력용기에 주어진 도면의 용접 기법으로 캐패스를 시공한다 입니다. 이번 시간 과제 개요입니다. 10mm 압력용기에 캐패스를 용접합니다. 과제 목적입니다. 주어진 용접 기법을 사용해서 압력용기의 캐패스 용접을 완성한다 입니다. 과제 목표입니다. 작업자는 압력용기를 완전 용접할 수 있는 기량을 갖출 수 있다. 용접 시 언더컷, 오버랩 등 결함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입니다. 재료입니다. 압력용기는 10mm 플레이트를 사용하며 길이 400mm, 폭 300mm, 높이 350mm 크기로 제작합니다. 용접봉은 용접 기법에 맞게 KH500LF, KC28, K71T, T50을 사용합니다. 과제 주안점입니다. 캐패스를 작업할 때는 외관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어진 채점표의 조건을 맞출 수 있도록 작업하는 게 필요합니다. 비드와 비드가 만나는 이음부를 용접할 시 그라인더 작업을 통해서 이음부가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작업합니다. 가접 부위가 터졌을 경우에 용접 순서를 확인하고 용접 순서를 지켜 작업해줍니다. 용접 시점이나 끝점은 결함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될 수 있으면 다음 작업에 덮어서 시점과 끝점을 용입시켜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SMAW로 용접 시 용접봉은 습기가 없도록 정확히 건조해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용접 시 스펙터가 많이 발생하므로 스펙터가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용접이 끝날 때마다 바로바로 제거하면서 작업합니다. 비드 위빙 시 슬래그가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토치와 용접봉의 진행각을 잘 잡고 위빙하는 게 필요합니다. 캐패스의 비드는 금극기 바늘로 표시해둔 각장까지 채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용접 라인을 잘 보고 비드가 채워질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이번 시간 준비물과 공구를 확인해 보세요. 주의사항입니다. 압력용기 작업 시 밑판을 기준으로 용기를 돌려가며 작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용기를 뒤집어 작업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주의합니다. 비드와 비드가 만나는 코너 작업 시에는 채점표에 제시된 R값이 나와야 합니다. 연결 시 그라인더 작업으로 이음부가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게 작업해줍니다. 캐패스의 비드 높이와 비드 폭이 일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주의하며 작업합니다. 가장 높은 비드 높이와 가장 낮은 비드 높이의 차가 2mm 이상 나면 안 됩니다. T필렛 용접 시에는 각장은 10에서 12mm가 얻어져야 합니다. 금극기 바늘로 그어놓은 각장선을 확인하며 비드가 충분히 채워질 수 있도록 작업합니다. 용접이 끝난 후 오버랩, 언더컷, 기공 등이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과제의 수행 내용을 살펴보세요. 수평 맞대기 용접입니다. 136번 FCAW 기법을 이용해 캐패스 1차를 쌓아줍니다. 수평 용접의 캐패스는 보통 1차, 2차, 3차 총 3번에 걸쳐서 쌓아줍니다. 1차 캐패스는 개선면 밑에 모서리 라인을 기준으로 반듯하게 용접합니다.
1차 용접이 마무리되면 치핑해머를 이용해 비드 위에 쌓인 슬래그를 제거합니다. 그라인더를 이용해서 1차 캐페스의 윗부분을 갈아내어 반듯한 라인을 만들어줍니다. FCAW 맞대기 2차 캐페스 용접입니다. 두 번째 줄은 1층 비드의 2분의 1 또는 3분의 2 정도 비드를 덮으면서 진행하면 됩니다. 수평 용접은 밑으로 용접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위빙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개선면까지 충분한 비드폭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세 번 정도 캐페스를 쌓아주어야 합니다. 2차 캐페스가 마무리되면 치핑해머로 비드 위의 슬래그를 제거합니다. 그라인더를 이용해 2차 캐페스의 윗부분을 가공해 라인을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3차 캐페스입니다. 세 번째 줄은 2층 비드의 2분의 1 또는 3분의 2 정도 비드를 덮으면서 진행합니다. 수평 용접은 용접봉의 각도에 따라 용융물의 흐름이 틀려질 수 있으니 진행각에 주의하며 진행합니다. 용접이 끝나면 비드 위 슬래그를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만약 쌓아야 되는 비드 폭이 지금보다 더 넓다면 더 많은 횟수로 비드를 쌓아주어야 합니다. 수직 맞대기 용접입니다. 용접 기법은 135번 GMAW로 시공합니다. 수평 맞대기 용접을 하며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그라인더로 가공해줍니다. 용접 방향은 아래에서 시작해 위쪽으로 진행합니다. 첫 시점 부분에서 채워야 되는 비드폭을 확인합니다. 비드폭 확인되면 위빙을 시작합니다. 위빙 방법은 지그재그나 반원 모양으로 하고 개선면의 모서리 라인을 0.5mm 정도 녹여가며 끝까지 가득 채워줍니다. 모서리를 녹이면서 용입 불량이나 언더컷, 오버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GTAW 용접 기법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용접 속도가 빠르거나 이물질이 있는 경우 장비에 문제가 있을 때도 쉽게 용접 결함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서 작업합니다. 끝점 부분은 끝나기 5mm 정도 지점에서 아크 길이를 짧게 유지하며 치핑으로 마무리합니다. 모서리 용접입니다. 경사 수직 모서리를 111번 SMAW 기법으로 용접합니다. 용접봉은 3.2mm짜리를 사용하며 전기값은 110A를 맞춰줍니다. 밑부분부터 아크를 살려서 아크가 안정되면 위빙을 시작합니다. 루트패스에서는 삼각 위빙 방법을 이용해 비드를 쌓아줬지만 캐패스에서는 좌우로만 움직여 비드를 쌓아줍니다. 캐패스는 제품을 완성하는 비드이므로 용접 결함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서 용접해야 합니다. 용접봉을 다룰 때 개선면 위 모서리에서 모서리까지 아크 길이를 짧게 유지하면서 움직여줍니다. SMAW는 용접봉의 길이가 정해져 있으므로 이음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용접봉 한 개로 비드를 낼 수 있는 길이가 80에서 100mm 정도입니다. 따라서 용접봉 한 개를 닿았을 때마다 치핑해머를 이용해 비드 위에 쌓인 슬래그를 제거합니다. 캐패스의 비드 이음 있기는 비드 끝점 위 15에서 20mm 앞에서 아크를 발생시켜 비드를 따라 돌리며 비드 끝점에서 위빙에 이어줍니다. 이때 아크 길이는 짧게 유지해야 결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비드 양끝은 조금씩 머물러주면서 진행하고 중앙 부분에서는 조금 빠르게 지나갑니다.
중앙 부분에서 용접봉을 오래 머물면 오버랩 결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용접봉 한 개를 다 쓰면 다시 용접을 멈추고 비드 위 슬래그를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비드 이음을 하기 위해 비드 앞에서 아크를 살린 후 아크가 안정되면 U자로 돌아 내려와 비드 끝점을 이어줍니다. 캡패스의 비드 이음부는 눈으로 보았을 때 표시가 나선 안 됩니다. 오버랩처럼 비드 높이가 볼록 튀어나오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끝점 부분의 용접은 외관에 보이지 않고 모서리 용접에 덮일 수 있도록 앞으로 쭉 빼내어 마무리합니다. 비드 위에 쌓인 슬래그는 치핑 해머로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다음은 수평 모서리 용접입니다. 그라인더를 이용해 이음부의 돌출 부위나 비드가 균일하지 않은 곳을 가공합니다. 그라인더 가공이 끝나면 컷브러쉬로 깨끗하게 청소해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111번 SMAW 기법으로 수평 모서리를 용접합니다. 1차 캡패스는 개선면의 끝단을 기준으로 용접해줍니다. 용접봉의 각은 95에서 110도로 하고 위빙 없이 일직선으로 진행하면서 비드를 둥글게 만들어줍니다. 수평 모서리 용접 시 수직 맞대기 용접을 한 비드와 만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듯하게 비드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지나가며 용접해야 합니다. 1차 캡패스 용접이 끝나면 치핑 해머를 이용해 비드 위에 쌓인 슬래그를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수평 모서리 용접의 2차 캡패스 용접입니다. 두 번째 줄은 용접봉의 각도를 조금 내려온 85에서 90도 정도로 유지하고 1차 비드의 제일 높은 지점을 기준 삼아 비드를 쌓아주면 됩니다. 두 번째 줄은 1층 비드의 2분의 1 또는 3분의 2 정도 비드를 덮으면서 진행하며 개선면의 윗선보다 약 1mm 정도 더 떨어지게 채워주면 됩니다. 개선면 윗선은 마지막 3차 캡패스의 기준선이 되기 때문에 녹이지 않게 주의합니다. 2차 캡패스 역시 위빙 없이 일직선으로 진행하며 비드를 둥글게 만들어줍니다. 그라인더로 비드의 튀어나온 부위나 균일하지 않은 곳을 가공합니다. 수평 모서리 용접의 3차 캡패스입니다. 용접봉을 시점에다가 살며시 대고 아크를 살려 시작하고 용접물이 안정되면 위빙하지 않고 용접봉이 녹는 대로 천천히 진행합니다. 개선면의 윗선을 1mm 정도 녹여가며 용접하고 녹이는 양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용접 진행 시 용접봉에 편심이 일어날 수 있으니 용접봉이 용융될 때 끝부분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끝점 부분은 다음 용접에 덮일 수 있도록 앞으로 쭉 빼내어 마무리합니다. 비드 위에 쌓인 슬래그는 치핑 해머로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수평 용접은 지금처럼 칼로 그은 듯한 모양의 비드가 나와야 합니다. 필렛 용접입니다. 수직 필렛 경사면 용접입니다. 136번 FCAW 기법으로 용접합니다. 사전에 미리 그어놓은 각장선까지 위빙하며 비드를 채워줍니다. 각장 10mm에 맞게 양 옆의 선을 보면서 언더컷이 생기지 않게 위빙하며 진행합니다. FCAW로 필렛 부분의 루트 패스를 작업할 때
다른 용접 부분과 다르게 비드를 얇게 쌓았습니다. 이는 캐페스 작업 시 용접 속도를 천천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용접 속도가 느려지면 각장선에 맞춰 비드를 쌓는 게 더 편리해집니다. 용접이 끝나면 치핑 해머를 이용해 비드 위에 쌓인 슬래그를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파이프 용접입니다. 파이프 필렛 부분을 111번 SMAW로 용접합니다. 파이프 필렛 부분의 각장은 8mm이며 곡선 작업이 들어갑니다. 캐피스는 총 두 번에 걸쳐 쌓아줍니다. 각장 아래선을 기준으로 1차 캐피스 비드를 쌓아줍니다. 1차 캐피스로 각장선 아랫부분을 쌓아주었습니다. 치핑 해머로 비드 위에 쌓인 슬래그를 제거합니다. 파이프 필렛 용접의 2차 캐패스입니다. 1차 캐패스를 쌓을 때는 용접봉의 각도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2차 캐패스는 각장선의 윗선을 기준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용접봉의 각도를 거의 수평에서 살짝만 위로 올라가게 잡아줍니다. 파이프에 그어놓은 각장 윗선을 따라가며 2차 캐패스를 작업합니다. 용융물의 키홀이 파이프에 그어놓은 각장선에 맞으면 위빙하지 않고 직선 비드로 작업해줍니다. 치핑 해머로 비드 위에 쌓인 슬래그를 제거합니다. 파이프 연광 모서리 부분을 141번 GTAW로 용접합니다. 살려놓은 개선면의 윗선까지 위빙해줍니다. 위빙은 반달 또는 지그재그 형태로 토치를 움직이면서 진행합니다. 용접봉의 각도는 용접선에 대하여 10에서 20도 정도로 유지하면서 조금씩 아크가 발생되는 토치 쪽으로 밀면서 비드를 내야 합니다. 용접봉이 일정하게 공급되었다면 지금처럼 용접이 끝나도 비드에 붙어있게 됩니다. 파이프 연광 맞대기 부분 용접입니다. 141번 GTAW로 수평 맞대기 용접을 합니다. 수평 맞대기 용접도 비드를 일정하게 쌓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비드 폭을 맞춰준다는 의미는 일정하게 위빙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크 길이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주의하며 파이프의 곡선을 따라가며 위빙합니다. 용접 상태 확인입니다. 용접이 끝난 압력 용기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주어진 용접 기법에 맞게 용접이 되었는지, 도면과 다른 부분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용접 폭이 균일하고 일정한지 확인하고, 용접 표면의 이음부가 부드럽게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용접 상태가 매끄러운 반경을 가지며 완전히 채워졌는지 확인합니다. 모서리 부분의 R값은 10R이 나와야 합니다. R값이 제대로 나왔는지도 확인합니다. 필렛 부분은 접합부의 용착 금속이 모재와 각각 피스 사이에 완전히 용융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번 시간 진행한 과제의 핵심 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번 시간 압력용기의 캐패스 시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